각 정치 세력 지도자들께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민주개혁 정부를 우리 민주개혁 세력들은 반드시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위한 대장정의 출발이자 민주평화선진 세력이 미래 세력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제 민생민주평화개혁 세력은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합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창조 연대와 정치권의 미래지향 민주세력이 손을 잡고 미래 번영, 민주화, 평화공존의 선진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오늘 힘차게 출발하는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 우리나라의 힘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오늘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이 미래창조 대통합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계기로 오늘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 기찻길 이름입니다만 저는 잘 외우고 있습니다. 오늘로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 추진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은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오직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이 한나라당과 한판대교에서 그런 강국을 만드는데 대통합신당과 제가 함께해서 이제 대통합신당이라는 새로운 둥지가 만들어져서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합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력을 다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대통합 미래창조 대통합 민주신당 창당 대통합신당 창준이 단계에서부터 통합민주당과의 합당을 위해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통합민주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통합민주당이 빠진 통합은 진정한 대통합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통합을 통한 대선 승리를 위해서